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 작은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오늘 동영상 누구 잘못 누구 탓하기보다는 서로 다 같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와서 지금 물건을 몇 번 날랐죠. 날르면서 안에 이제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 확인한 상태예요. 대부분 박스에 들어있고 또 이렇게 팔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 짐이죠. 팔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 짐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팔레트가 단단하거든요. 팔레트 위에만 있으면은 일단은 조금 안심을 하는 상황에서 물건을 뜨고 있죠. 자, 지게차 발도 충분히 집어넣고 충분히 그 제품의 상태에 맞게 지게발도 충분히 넓게 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현재 이 화물차가 서 있는 쪽이 약간 높은 쪽이에요. 경사가 진 땅이거든요. 이제 이걸 떠서 내리는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두 제품이, 자, 천천히 보세요. 전혀 뭔가로 묶여 있거나 하지 않죠.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화주분이나 화물차나 지게차나.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올려드린 것은 잘잘못을 따지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이삿짐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운반이 되거든요. 그동안 안 미끄러졌다면 그것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짐을 꾸릴 때, 짐을 쌀 때 요거 뭐 박스 테이프로 몇 번만 감아줘도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진 않을 겁니다.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짐을 꾸릴 때나 내릴 때나 운반할 때나 이런 거 항상 그냥 얹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항상 평평한 땅이 아니거든요. 운반해야 되는 물건은 철저히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